Survey Physics 챕터 2의 4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The athlete leaves on end of a pool of length L at T0 and arrives at the other end at time T1. She swims back and arrives at the starting position at time T2. If she is swimming initially in the positive x direction, determine her average velocity symbolically in A, the first half of the swim, B, the second half of the swim, and C, the round trip. D, what is her average speed for the round trip? 그래서 여기서는 velocity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velocity는 벡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L 길이를 가진 수영장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T0일 때는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갔을 때 T1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 T2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 the first half of the swim 하면은 T1에서 T0을 빼고 총 이동 거리는 L인데 여기서 T0은 0이므로 따라서 T1분의 L의 velocity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단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단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 the second half of the swim.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T2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열역학체 이 법칙에 의해서 dq분의 ds. 하여튼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x 방향 디렉션으로 이용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x 방향의 디렉션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을 붙여서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에는 마이너스 t2분의 l로 이동한 것입니다. c, the round trip. 그래서 라운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총 이동한 거리인데 당연히 델타 t분의 델타 s일 때 델타 t는 t1 더하기 t2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L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L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므로 따라서 라운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총 벨로시티가 0이 되게 됩니다. D. What is her average speed for the round trip? 여기서 스피드는 스칼라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값들은 스칼라 값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T1, T2는 당연히 양수이므로 절대값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첫 번째 이동한 거리 L과 두 번째 이동한 거리 L은 절대값을 붙여줘서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T1분의 T2분의 이 L의 값을 가지는 스피드가 가지게 됩니다.